희한하네요. 면이 두꺼워요. 음악을 끄고. 면이 왜 두껍지? 면이 두꺼워요. 이거야. 왜 이러지? 잘못 만들었나 봐요. 면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두껍네요. 불량품인데 많이 넣어놨었나 봐요. 많이 넣어줬나 봐. 미안하네. 미안해요. 일단 빼고. 여기가 잘 보이네. 놓고. 누가 오셨나? 아이고, 우리 성남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얼굴 이렇게 보여줘야지. 보이나? 보여줬네. 우리 이천TV 어서와. 이제 물 벗어요. 순이남님. 이제 남자를 붙이셨구나. 어서 오세요. 계릭명을 바꾸셨네. 열라면? 이것도 맛있어요. 짬뽕인데 왕뚜껑이에요. 이것도 맛있어요. 아니, 오늘 저기 왕뚜껑 먹는 날인데 우리 청단 선생님이 일찍 일어나셨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왜 양을 이렇게 두껍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불량품 같아요. 근데 양이 많네. 은채 아빠, 어서 와. 왜 슬퍼? 응? 은채 아빠, 왜 슬프냐고? 오늘 일주일에 한번 먹는 왕뚜껑 먹는 날이요. 아니, 이치현 TV도 먹으면 되지. 이치현 TV도 많이 방송에서 약 올렸잖아. 박 시장, 안타까운 일이네.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봤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좋은 사람 가서. 정말 일 잘하셨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어떤 결과로든 하여튼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복술자는지 말고 너 먹고 싶은 양 먹어 얼른. 이천 TV 얼른 왕뚜껑 먹어. 이게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왕뚜껑 한번 먹는 거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훌륭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그래, 언제 아파. 출근해. 오늘은 뭐, 거의 뭐 좋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람 일이 이렇게 맘대로 되나요? 맘대로 안 되지. 본인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를 놓으셨네요. 오늘 빈소를 마련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나면 가겠지만 아직은 저도 바빠서 가진 못하겠지만 빈소가 마련되면 많은 분들이 가리라고 봐요. 좀 안타깝긴 해요.
아니, 우리 청남쌤님 인사드리네. 어디 가셨대? 왕뚜껑 말러 가셨나? 응? 청남쌤님, 왕뚜껑 물 붓고 있는 거 아니죠? 궁금하다. 아유, 잘 입고 있어요. 잘 입고 있습니다. 욕하니까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왕뚜껑은 보이는데 화면이 안 보여. 가성비가 좋아, 진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먹기에 딱 좋아요. 하고 이게 짬뽕 국물이라 국물이 좀 그래도 맛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골고루 요걸 아마 맛을 냈겠죠. 요 맛을 요거 아마 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일단 선절형도 돼 있어요. 얼큰한 국물, 쫄깃한 면발 이렇게 딱 있어요. 맛있게, 빠르게, 편리하게. 사실 이게 그 냄비에다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오동통면? 그것도 괜찮지. 아, 신제품 얘기. 이태원 TV는 요리를 좀 하니까 먹방을 한 30, 40%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응? 5개 2,000원.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 말고 맛있게 먹는 거. 그걸로 리뷰를 한번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더워? 아니, 에어컨 틀면 되지. 뭐 더운 게뭔 상관 있어. 에어컨 틀면 되지. 그렇게 해서 리뷰 찍어서 올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요거 편집해서 요거 한번 올려야지. 왜 에어컨 못 달아? 아, 에어컨을 못 단다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러면 저기 있어. 에어컨 못 달면, 바닥에 얼음을 넣어서, 송풍기, 송풍기. 얼음을 넣어서 그 얼음이 계속 고르면 찬바람 나오거든? 그것도 괜찮던데. 아니면 저기도 있어. 통을 냉동실에 얼려서 그 통만 그 밑에다 넣고 그 얼음물을 계속 돌려주는 거야. 통. 이 통이 얼어 있거든? 그거를 돌리는 선풍기도 있어. 그걸로 하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얼음통이 큰걸 사. 그냥 차라리. 그래서 그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계속 돌거든? 통을 하나를 더 사. 그래서 얘는 돌아가고 있고 얼려놓고 교체하면 쓰는 거지. 그럼 그 에어컨보다 더 시원할 수 있어. 난 집에 있는데 뭐난 그거 쓰질 않으니까. 너 어디다 처박았는지 잘 모르겠네. 나도 혼자 살때그 집사람 100명이 되면 2년 떨어져 있었거든. 그때 아마 샀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에어컨을 못 달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걸 통으로 하나, 그게 네 개인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큰거 들어가는 걸로 사면 통을 하나 더 사서 하나 올려놓고 하나 계속 돌리면 교체해서 쓸수 있지. 그거 하면 시원하고 좋아. 그거 잠도 잘 오는데. 그거 좋은 게 있는데 왜못 해? 에어컨을 못 달면 그걸로 하면 그 옥션에 들어가면 바로 나올 거야. 난뭐 주로 옥션밖에 이용을 안 하니까. 어우, 이거 봐요. 역시 면이 많아요. 얘들 불량 있나 봐. 이거 봐, 면이 겁나 많네. 이 면이 꽃배기예요. 두 개를 여기다 한꺼번에 넣었나 봐. 어우, 나는 행복이야. 오늘 행복 더블이에요. 어? 얘네들이
이게 불암수가 올랐나? 470, 아니, 119g인데? 얘를 뜯어보고 싶네. 왜 이게 두꺼운지? 갑자기 왜 두꺼워졌어? 아, 2000TV는 그걸 몰랐구나. 그런 게 있어. 훌륭한데. 아, 이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 뚜껑에다 받쳐서. 아, 역시 면이 많았어요. 이게 원래 거보다 면이 많아서 국물이 좀 싱거워요. 근데 맛있네. 맛있어요. 싱거워서. 싱거워서 맛있네. 아우, 너무 좋아. 라면. 면이 많으니까 국물이 딱 맞아요. 아, 이거 별미다. 차라리 수프 하나 넣고 왕뚜껑 저 면을 두 개를 넣으면 맛있겠다. 국물이 약간 싱거운데 맛있어요. 그죠?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야, 오늘 국물도 맛있네. 국물도 맛있어. 화면이 작아요? 아, 화면을 키워줄까? 아, 그래도 되겠다. 화면을 키워줄게요. 진짜 그럴 걸. 화면 크죠? 됐죠? 진짜 유혹할 거야. 2000TV 고마워. 화면 키운다는 생각을 안 했네. 아우, 구워 먹었다고 땀나네. 땀나요.
아우, 땀나. 정말 맛있네. 이천 TV 덕에 내가 화면 좀 키웠어. 우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화면에 보이나? 이렇게 떨어져 보이겠지. 야, 국물이 싱거우니까 오늘 국물 다 먹게 생겼네. 면이 진짜 9배 같아요. 잘못 만든 것 같아, 얘네들이. 아니면 양을 더 줬거나. 양을 더 줬거나. 오케이. 아. 와. 바로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요거 아시죠? 소세지. 소세지. 요거가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먹을만 해요. 아이고. 아유, 잘 먹었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네. 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벗고 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음악을 틀고요. 땀이 흠뻑 났어요. 맛있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먹는 건데, 이렇게 한번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매일 먹어도 맛이 있겠지만,
정말 맛있네. 예, 고맙습니다. 정선생님. 너무 잘 먹었어요. 나저 청남쌤님 옆에 있으면 드리고 싶네. 우리 저 이채연 TV도 정말 맛있다. 근데 이거는 먹을 만하네요. 엄뚜껑.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먹는데도 사람들 와서 이거 오면 내가 막 주거든요. 너무 사람들 맛있게 잘 먹어요. 또 양이 다른 거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나아요. 서울은 벌써 비 와요. 어딜 먹으러 가? 이천 TV. 어디 편의점으로 가는 거야? 30분? 그려. 오늘 맛있네. 땀나면서 맛있게 먹었네. 오늘도 해필. 어? 우리 사무실에. 빨리 와, 그럼. 이거 줄게. 말아서 먹고 가. 우리 주소 알아? 아니면 주소 올려줘? 와서 먹고 가도 돼, 괜찮아. 이거 같이 방송하면 되겠네. 아이고, 남재현 사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벅찰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이거 딱 맛있었어요. 근데 아마 다른 날보다 면이 좀 두꺼워서 오늘 좀 많이 먹었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제 왕뚜껑 좀 치우고 올게요.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골프 방송으로 다시 전환을 좀 할게요. 일단 여기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잠깐 화면 보고 계세요.